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똑같은 약인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이 해외보다 많게는 2.5배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온 오프라인과 약국 유형별로 약값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쓰림 치료제입니다. 가격은 5천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면 우리 돈으로 2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일반 의약품 가운데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가 큰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개비스콘 더블액션 현타액은 149.5%, 2.5배 차이가 났고 진통제인 에드빌정은 82.8%, 종합비타민제인 센트룸실버정은 51.8% 비쌌습니다. 조사 대상인 16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이 국내에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쌀수록 좋다는 선입견과 카피약보다는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는 경향을 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에서 볼때 소비자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은 가격을 높이 책정할 유인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이용해서 가격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파는 곳에 따라 약값은 천차만별입니다. 대형 약국이냐, 동네 약국이냐에 따라 둘코락스 좌약은 3배, 라미실 크림과 에드빌정, 잔탁 등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카스 같은 의약 외품의 값은 온라인 쇼핑몰 가격이 편의점의 60% 수준으로 쌌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70%는 약값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의 거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가격 정보와 함께 효능은 같고 값은 싼 카피약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권석입니다.